수출과 경기 지표에 이어서 오늘은 최근 경제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간 물가의 10월 정점론을 제기해왔던 것과 달리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5.7%, 5.6%를 기록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5.7%로 석 달 만에 오름세를 다시 키우면서 고물가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상승률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1%를 기록했습니다. 또 개인 서비스 상승률도 앞선 달과 같은 6.4%로 6.6%를 기록한 지난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물가 10월 정점론이 빗나갔다고 봐야 할까요? 5.7%라는 숫자만 보면 정부의 10월 정점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8%로 4.5%였던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다른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전월보다 소폭 오른 4.1%를 기록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치인 6.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특히 개인 서비스 물가는 당분간 6%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